학부모 119 학부모님들이 불렀다 이런 뜻으로 내가 학부모님들이랑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 여보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이제 마음을 비워야 돼. 도대체 3인 그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돼? 저는 40대 중반쯤에 그분을 만나서 아이들 때문에 도대체 아이들이 왜 돼?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갈등을 1년 내내 하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 현타라구나 깨달음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부모가 못해주는 걸 부모가 못해주면 누가 해줘야 돼? 이 사회에서 그거는 교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어요. 그다음부터는 부모들한테 기대 안 해, 아예. 그냥 제로 아무것도 없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편하다. 근데 그 이후로 학부모들이 또 있더라. 그래서 또 학부모님들이 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오늘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파워포인트 받으셨죠? 네, 이런 건 그냥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책은 이렇게. 아, 지금 조만간 나올 책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 책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원래는 제일 처음에 제가 번역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하고, 원래 대동소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원래 교장 책을 먼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번역을 했는데 리더십에 관한 책, 부장님들도 한번 보시면 그런 책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교총에서 스승의 날 주간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뭔가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뭐예요? 학부모야. 여기 2020 작년에는 학부모 민원 매 송년회 문제 가요.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 그 전근 가시죠? 그 학교도 역시 학부모 민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학생 생활도 저는 이걸 낯선 행동이라고 하는데 최성채 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답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건 좀 카테고리가 다 학부모 민원하고는 좀 달라서 다음 기회에 그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부장님께서 짱 있는데 은근슬쩍 애가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골라 그럴 것 같다 그런 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여섯 가지 낯선 행동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띠 뭘까요? 선생님한테 띠어띠 여기 많아요? 이걸 점점 많아요. 그거는 떠오르는 그거는 따진다. 요거는 수업 반응이 같습니다. 근데 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수업 반응. 근데 수업 반응이가 왜 잠자는 거는 약한지?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이런 초등 키즈.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지읒시옥 하지 않는다. 네? 좌사. 맞다. 본문 맞지. 너무 멋있네. 제 원피스로. 제가 낯선 행동
영화 진대인데 린다 에버트라는 사람의 협동 흐름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그 운명적인 측면일까? 왜냐? 그런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면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지나가는 것도 삶을 살리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6교시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7교시 되는 날 7교시에 와서 상담실에 위클래스가 있다가 종료만 하고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더 이상 비난하지 말자.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3교시에 오고 4교시에 오는 애들이 있어. 밥 먹으러 오냐? 그러지 말고 얘는 밥 사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고 수업에 잠자고 하는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뭐 하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하면 애들이 일진이 나타나요.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 지금은 일진이란 말을 못하죠. 그 다음에 공격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더 무서운 것, 현실로부터 피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머릿속으로 적당히 이해하면 조금 관용이 생겨요. 저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들이 이런 행동이 그 근절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다? 이걸 인정하면 90%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업을 공격하는 애도 이런 이응이응 반대 뭘까요? 자정한가? 이응이응 반대 초성 기준 내 정답이겠지. 마스크 속으로 우울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도 돌아갔어요. 어, 돌아갔어요. 근데 요거는 더 좀 이 우울감의 백신이 두 가지가 있다. 백신이 있어. 근데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 네. 네. 소속감과 자존감 정답입니다. 돌려보 싶고 이게 설명 게 시오 시오 이응 이응 지읒 지읒이에요. 이거는 소속감. 요거는 자존감. 그런데 사실 이 백신을 찾으면 아이들 가상행동 99.9%가 해결돼요. 담임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가장 큰 역할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담임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겠다. 뭘 높여주는 거? 소속감을 높이는 거. 그래서 제가 참여수들의 연구회를 통해서 집요하게 제가 들은 게 1인 2적입니다. 1인 2적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역할이 아니에요. 그 아이 모든 아이들이 한 가지 역할, 한 가지 역할 이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뭐를 믿어? 소속감을 믿어.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다? 자존감. 그러니까 짱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한 방에 보내줄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여기 50대 선생님들은 옛날 학도 호국단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그때는 그 껄렁껄렁한 애들한테 전부 다 여기다 완장을 채워줬어요. 어떤 완장? 선도 후 학도 호국단 중대장.
그런 만장을 찾으니까 애들이 뭘 느껴? 자존감도 느끼고 소속감도 느끼니까 동네 양아치 애들이 학교 와서 딱 그 양아치 짓을 안 하더라. 혹시 뭘 때문에? 뭐가 힘들어? 자존감. 지금 그 아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 아이가 자라는 그 무엇 몸에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쌈박질이래도 저와 한동안 방에 좀 있을 텐데 이놈은 쉬는 시간에 나가 도망 태권단장이 이러고 있어. 애가 못 알아 점점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을 점점 반대하거든요. 괴롭히고 싸우고. 근데 그 아이가 한 방에 걸렸는데 내가 이게 빨라 지구력은 없는데 순발력이 있어. 그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생활수업이 있으면서 아하 얘한테 어울리는 운동이 있다. 그 지구력은 없어도 딱 순간적인 파워가 있어. 그럼 어떤 직업이 어울려? 어떤 운동? 투비 컨티뉴? 골프 선수. 그 제가 가정하고 연락해서 다행히 어머님께서 그때 무당이셨어요. 저를 얼마나 잘 보는지 그 당시 그랜저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얘 골프 선수 없을까요? 레슨 한번 시켜보시겠어요? 그때 제가 그냥 그 운동은 한 달만 하더니 그 선수 등록증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그 운동장 그 그린을 누볐죠. 학교에도 평화가 오고. 그렇게 그 아이가 자라는 모험을 담임 선생님은 부정적인 것 속에도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학부모님 쪽으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학부모 일일이란 책이 꼭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제일 웃기세요? 학부모 괴담. 어떤 게 섬찟한가요? 자, 3번 이야기, 3번 스토리.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그만한 쪽지로 아버님을 모셔가지고, 아, 아버님, 이게 되게 자전거님이 시험 시간에 보려고 했던 큰 대신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걸 딱 보더니 딱 잡는 순간. 이건 뭐야? 맛있죠. 근데 다행히 그 선생님이 힘이 좋아가지고 손을 딱 붙잡았어. 진 건 있는 데 보여요. 아, 언빌리버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보고서 아 큰일 났다. 학부모님들이 미지의 학부모님들이 몰려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과거든. 그럼 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검색을 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연구를 하냐니 이분들이 difficult라는 형용사. 우리말로 하면 뭐 까칠하다 이런 거. 원서를 세 권을 수입을 했어요. 뭐 다가올 미래인데 책 세 권을 수입해서 그해 겨울에 이 세 권을 도파를 했어요. 근데 책 제목에 뭐가 제일 좋냐면 이 책 How to Build Parents 부모님 대학과 Angry Trouble Afraid 여기까지 돼. 그 다음 단어에서 제가 빵 터졌어요. Playing Crazy 장 미친.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학부모님 중에 미친 학부모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전제를 해야 돼. 무슨 학부모가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그 내용들이. 근데 사실 다 읽고 나서 약간 심한 건 뭐였냐면 상담책이랑 일반 상담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못해라. 예방부터 해라. 이 얘기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천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명언이나 단속에 요건 내년에 네, 내년에는 요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 단속에 그리고 뭐 학부모 저희는 지나갔죠. 이것도 네, 제가 지나갔어요. 오늘은 그 학부모와 어떻게 일상적으로 소통하는가. 그리고 요즘 지금 고모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 휴대폰 안 알려드리는 거 알려드렸나요? 네, 지금 안심번호 뭐 다양한 그 도움들이 오는데 주의하실 경우는 위기 상황. 우리는 거의 뭐 대학교 사회에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잖아요. 담임이라는 존재가. 근데 애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연락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거 요즘은 010도 스팸이 되더라고요. 옛날엔 070만 안 받았는데 요즘은 010도 안 받아놔요.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전화 안 받아버리면 어떡해. 그 점은 좀 저는 오히려 복수의 전화, 아빠 전화번호까지도 가지고 계셔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소통. 혹시 학부모님하고 밴드나 카페나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분? 2분, 2분, 3분, 4분, 5분, 5분,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네, 이분들께서 좀 아마 그동안 했다가 안 하다가 또 오래 안 하시는 분. 네, 뭐 앞뜨거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하다가 네, 예, 이 간단한 팁이라면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단 하나라도 올리지 마셔라. 그냥 잘했다 잘했다 긍정적인 변화만 해주셔야지 예, 자칫하면 낚여요. 이거는 제가 담임하면서 어느 날 담임이 도대체 학부모한테 어디까지 안내를 해드려야 돼 하다가 강동구에서 제가 학부모 강사를 했는데 어느 학교에 갔더니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엄마도 엄마가 채워주냐. 엄마도 좋다나. 그래서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시험 때 요거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한번 써먹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이들 시험 준비를 하는 나름 해주시고요. 저는 제 아이들 시험 기간 중에는 설마시는 어머니께 특별히 반찬 것을 보여드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라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니 너무 중요해주려고요. 네. 이렇게 안 되는 구체적으로 해드렸어요.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반찬에 신경 쓰지? 이렇게 해서 감동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시험들과 관련한 것은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최근에 평균 엄마들이 대체로
이번에 80점 받으면 휴대폰 바꿔준다. 90점 받으면 뭐 한다. 이렇게.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두 가지 기준을 두시거든요. 그러면 불안해. 아유, 저걸 못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일리지로. 점당 얼마씩. 내 기준이 없다는 거. 아이의 이전 성적이나 보시고. 그래서 다른 대아이가 75점이었으면 기말에는 75점을 기준으로 하셔라. 괜히 75점 맞은 애한테 85점 맞으면 이러면 돼, 안 돼? 그런 코칭을 해도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써먹은 방법이에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나 경치대 39점 맞았다 수학 경치대 땀이 났나 그랬다. 아니 교사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줄 아는 공부 잘하는 코칭뿐이에요. 그 이유로 그래서 기준을 그 아이의 성적에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오면 특별 요구도 정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질문을 그때 왼쪽 보상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지가 차마 손을 못 내밀어. 내적 동의가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중간고사 때 4월 말 중간고사 때 시험 마지막 날 결과로 용돈 주지 마요. 시험 끝났어. 마지막 날 고생했잖아. 그럼 저는 우리 애들 초딩일 때 한 시험 마지막 날 얼마? 시험 마지막 날 10,000원, 중딩이 20,000원, 고딩이 30,000원, 대학생 된 우리 아들 딸은 시험 끝나는 날 50,000원씩. 그런데 과정했다, 고생했다, 실컷 놀고 콧노도 갔다 오고 고치는 내렸습니다. 네. 근데 아 이거보다 더 학부모님들 애들이 좋아했던 거는 뭐냐면 제발 엄마 나 오늘 사회 90점 맞았어 이럴 때 제발 근데 수학은 이 얘기 좀 하지 마. 애들이 저는 엄마도 아니다 진짜 분야의 장을 전 끊고 싶다 이렇게 애들이 치를 겁니다. 그거 하지 마. 그것까지도 코칭. 그것이 애들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네. 그런 코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자, 제가 우리 애들 중학교 들어갔을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 시시골 거라는 일을 많이 해서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학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때가 뭐냐면 학교에서 나온 가족통신은 아빠가 그 식탁에다 놔두면 한 장에 100원씩 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100원인데 지금은 물가를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한 장에 500원 정도 들어들 거예요. 근데 그 애는 그냥 용돈 받는 재미에 한 장도 빠짐없이 올려줬지. 근데 왜 그랬을까? 뭐 공통의 정보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지. 하다못해 급식 메뉴도 제가 100원 줬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며칠 며칠 너 좋아하는 뭐하네 이런 그거를 내가 한마디를 해야지. 이게 부모와 이 자녀 간의 문화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종래신문이라는 걸 참여수금 교육연구회 통해서 많이 보고 되는데 종래신문이라는 걸 제가 인터넷에 다 공개해놨어요. 3월달에 하도 전달 사항이 많아서 한 걸 굳이 잔소리가 되니까 그냥 이면지에다가 그냥 전달 사항 하던 게 종래신문이라고 되었거든요. 여기 제가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돌봄치유 귀신 아시는 분 카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돌봄치유 귀신 세 분 계시네. 거기 카페 가시면 종례식 우리 지금 세 분 저 맨 피아는 문 앞에 한 20 분까지 세 분 알고 계시고요. 거기서 종례식 손님들 아이고 바쁜데 무슨 종례신문을 만들어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그럴까봐 죽지 마시라고 제가 다 올려놨어. 베껴 쓸 수 있는 거 베껴 쓰시나 더 창의적으로 더 예쁘게 하시면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엄마들이 애들은 가방에 수저받아서 엄마들이 끈 찢어져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윤활유가 돼.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아, 우리 어머니가 시입니다. 나중에는 요즘은 그 김영란법 때문에 애들한테 간식하는 것도 또 알아보고 해야 되죠. 근데 어머니께서 유머러스하게 2만원 보내주시면서 150원은 손질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학부모님과 소통이 완성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유사시에 이제 빛을 받는 거예요. 얘들이 축구 시합을 이제 반별로 하니까 애들이 과잉돼가지고 반가 후에까지만 반대행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붕 헤딩을 하다가 상대방 여기 팍 부딪혔는데 머리를 여기 부딪히니까 이게 이만큼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치면 저는 과잉 진료를 해줘요. 서운하지 않게. 가서 엑스레이까지 뭐 의사선생님은 별 이상 없겠다고 엑스레이까지 다 찍어서 결과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한번 엑스레이 찍어봐야 2만원인가 그래도 서운하신 감정이 애당초 생기지 않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치료를 다 받고 교원 학생 안정문제 신청을 그 방과 후에 한 시험 일과 후에 한 그 운동 경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상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얼마든지 치료받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누적되니까 맨날은 다 아 얼마나 민망해. 담임님께 헛소리 한 거고. 근데 그럴 때 이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면 아, 선생님한테 심력 끼쳐 드린 것만 해도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평소에 내가 좀 오버하고 좀 친절하게 한 게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좋은 정보만 줄 수는 없잖아요. 때때로 이렇게 이 동네들 땡땡 치기는 너무 없을 것 같아. 어떤가요? 의미는 없죠? 부모님들 케어가 원하니까 밀착 케어가 됐어요. 제가 번짜는 정보를 볼 때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연락드려요.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시는 방법. 부모님, 아무개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제가 저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어머니, 요즘 아무개가 조금 힘들어 보여요. 시작! 어머니, 힘들어 보여요.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때 하면 엄마들이 마음을 불러보여요. 아, 부담으로 이렇게 배우시는 마음. 그 실제 예시예요.
책을 학부모 상관 읽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저는 학부모하고 톡으로 소통하는 톡으로 되는 소통을 해버렸어요. 휴대폰 전화번호 문자 전부 문자로 이렇게 심지어 대학생 여기는 이 파워포인트를 받으셔서 갈무리를 좀 해놓으세요. 학폭과 관련해서 학부모님께 안내하는 것도 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폭 안내하실 때 이분들은 뭐가 불안해하시냐면 담임이 편들까봐도 걱정하는데 다른 학교들도 너무 불편할까봐도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담임께서 절대 하지 마셔야 할 말씀이 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려고 애쓸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들 정말 서운한 거야. 가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의 잡겠다는 뜻이고 또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를 보호해주고 그래야지 무슨 뭐 중립이야 중립이 이렇게 나와.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를 좀 했었는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게 막 일파만파야. 네,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는 것처럼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이렇게 사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올라올 때 제가 학부모 폴리스인 거 모르게 부장님들 여쭤봤나 이거는 지금 매송중학교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좀 많겠다. 우리 조카들이 하는 말이 거기 학원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런가요? 그 엄마들이 학교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겠네. 그렇다고요. 이 관심을 해소할 곳이 없어. 여기 있는 탄천 이쪽에 있는 유일한 학교라는 게 중학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면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쓰시면 어떨까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도 있더라고요. 뭐 좀 더 넓혀서 학부모 회의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경남에 있는 밀주초라는 데 참고로 수정 공간을 레디모델링 해놨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회의실, 학부모 회실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그 관심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뭐가 돼? 뒷담이 돼. 그래서 민원이 돼. 민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많은가요? 네. 근데 우리는 갖고 온 민원을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요. 근데 왜 함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교질의 본질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당연하면 정말 완벽함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사의 학부모를 대할 때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직업 특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하거나 건의를 하면 그걸 뭐로 받아들이기가 쉬워? 하는 것만. 제가 스쿨폴리스라고 칭합니다. 우리나라의 스쿨폴리스가 자리가 좀 큰데 제가 많이 기여했어요. 그 친구 경찰 교육원 가서 300명 단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들이 왜 선생님들 민원에 이렇게 벌벌 떨어? 민원 질문인데. 그래서 아 내가 볼 때 그런 속성 때문에 늘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 이것이 세상 인내까지 넓혀져서 그런 거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더 많아? 질문이나 뭐 건의가 더 많아. 그래서 이제 놀라지는 교육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민원 안 민원 그 Q&A 책까지 나와. 본질적인 역할. 그래서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학부모 교육을 하자 이제 제가 서울시교육청 학부모는 업무 제가 정책자 학부모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무슨 무한 들어가시는. 아이들이 게임 중독, 우울증, ADHD 이런 얘기들이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을 아까 우리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할 때 낯선 행동을 한 육과생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요. 근데 이 우울감이 바로 뭐가 낮으면 비롯된다. 애들이 자존감이 엄마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도 애들이 자꾸 사고 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거의 90% 뭐가 낮아? 자존감이 낮아. 왜? 엄마가 자기 자녀의 강점을 제대로 못 봐. 키워주지 못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녀가 아까 골프 선수 얘기하면 화내가지고 자녀의 강점을 누가 찾아줘야 돼? 물론 담임도 애쓰겠지만 누가 더 중요해? 엄마가 더 중요해. 영상 그 다음에 자녀가 소통 못해 잘 이건 제가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학부모님들의 소통법. 근데 아이에게 제대로 화내는 법, 칭찬 제대로 하는 법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용이 심오하지 않아요. 그냥 깔깔깔 웃으시다가 다 파워포인트까지 그대로 다 올려놨거든요. 그냥 시간 나실 때 아 이건 나빠 학부모님들한테 내 얘기를 섞어서 할 수 있겠다. 이걸 준비하세요.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프리 진짜로. 지나가다 맞으면 막걸리 한 잔 정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상과 파워포인트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 거 더 중요한 거 우리 공부 안 하는데도 대표적인 거 뭐야?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주소를 이렇게 주소를 해서 해당되는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려요. 또 이거 우울증 자해하라고 하고 늘 물 어두운 표정인 아이들 아이들과 부모님께 보내요. 주소를 내 ADHD
ADHD가 한 반에 몇 명 정도? 김현수 원장님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의 6 내지 9%. 그럼 한 반에 30명 잡으면 한 반에 몇 명? 2명 내지 3명이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애.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습니다. 얘네들 자기, 근데 요거 보셔도 많은 도움 받으세요. 즉, 영상 강의하는 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 이 아이들을 한 방에 조용히 시키는 방법,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봤어요. 자꾸 자야하는 애들. 50분 지났나요? 네. 제가 이 시간이 45분이 되면 몸이 굳는 증세거든요. 선생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뭐 한 15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쉬시고 7분 쉬시고 1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